칼치 호박 조림을 할 건데요. 칼치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. 호박을 할 건데 호박을 좀 크게 썰어서 넣으면 아주 푹 물러지면서 맛있어요. 가을 거지 호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요걸 가지고 밑에 딱 깔아서 하면 달큰하게 맛있단 말이에요. 호박에 씨를 이렇게 빼주세요. 그런 다음에 뚜벅뚜벅 크게 써세요. 큼지막하네요. 큼지막하게 넣으면 좋아요. 나중에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딱 끊어서 먹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조그맣게는 하지 마세요. 호박 잘 무르니까. 대파 한 뿌리를 어서더서 썰어주세요. 후고추도 어서더서 썰어주세요. 물을 넣고요. 진간장, 고추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. 고추장 수북히 한 스푼. 마늘. 생강청.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. 고추장을. 굵은 고춧가루 되고, 고운 고춧가루 되고, 다 돼요. 이때 간을 봤을 때 간이 삼삼해야 돼요. 여기서 만약에 짜다 그러면 졸여놓으면 칼치조림이 짜거든요. 설탕. 이제 다 됐어요, 이거는. 호박을 밑에다 까세요. 호박을 아래에 깔아주는 이유가 있어요? 그래야 푹잘 물르잖아요. 아. 칼치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칼치는 소금에 절인 게 아니라 생물이에요. 그다음에 대파, 고추 위에다 이렇게 살살 올려요.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위에서 싹 뿌리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하면 양념장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. 호박이 무르면서도 또 호박에서도 물이 나오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많이 양념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처음에는 강불로 해줍니다. 김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죠? 그래도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면 안 돼요. 완전히 김이 확 올라왔을 때 열어야지 비린내가 안 나요. 막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잖아요. 칼치 냄새가 맛있게 올라오고 있어요. 이때 이제 뚜껑을 열어봐요. 그럼 옆에서 보면은 고기는 다 익었어요. 그때는 불을 이제 중약으로 줄이세요. 호박이 푹 물러져야 되니까. 그리고 이때 뭐를 해야 되냐면 간을, 요 국물을 떠서 간을 한번 보세요. 간을 한번 봐서 싱거우면 이때 추로 간을 조금 더 하면 돼요. 만약에 싱겁다 이러면 이때 진간장을 한 스푼 이렇게 살짝 더 올리면 된다고요. 식성에 맞게 더좀푹 물러야 되니까 불을 중약에다가 해놓고 더좀 졸여주겠습니다. 뚜껑을 열어서 국물 위로 이렇게 한번 살짝 끼얹어 주세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호박을 하나 꺼내봐요. 호박이 물르기는 물렀는데 푹안 물렀어요. 더 물러야 되나요? 여기도 푹 물러야 돼요. 이렇게 하면 톡 끊어질 정도로 조금 조금 더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호박이 푹 물러야지 이 칼치찌개가 맛있거든요. 다시 뚜껑을 덮고 좀푹 물려주겠습니다. 이제 다 됐어요. 국물도 자작자작하니 아주 맛있게 됐어요. 칼치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호박이 들어가서 달큰하고 맛있으니까 가을에 꼭 한번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.